일어날까 말까. 아침이야, 일어나야지. 몸이 먼저 일어나 머리를 깨웠어. 눈이 말을 안 들어. 머리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우리더러 어쩌라고. 머리가 말했어. 엄마, 내가 오늘은 좀 알아서 할 수 없겠니?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먼저 장난감 자동차한테 바퀴 두 개를 빌려오는 거야. 그럼 편하게 다닐 수 있겠지? 그리고 발가락은 치약을 쭉 짜서 양치질을 하는 거지. 밖에 나갈 준비가 끝나면 드르륵 드르륵 출발!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조심해. 걸으면서 꼬고눈 아저씨랑 붕어눈을 뜨고 조는 아줌마랑 어느 쪽으로 가려던 건지 까먹은 잘생긴 아저씨 사이로 잘 굴러가야 해. 사람이 너무 많으면 조용한 산책길로 가. 예쁜 아줌마도 멍멍이랑 산책하러 올걸? 멍멍이가 내 꽁지 머리를 보고 다른 강아지 꼬리인 줄 알면 어떡하냐고? 그럴 때는 팔다리를 빨리 휘저 도망치면 돼. 그리고 얌전한 아이들이 많이 오는 도서관에 가는 거야.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나가라면 어떡하냐고? 맞아, 책 볼 땐 거미도 안 건드린대. 그럼 팔아. 내가 안녕 잘 있어 하고 인사하고 드르륵 드르륵 밖으로 나오면 되지. 길에서 내 곰돌이 인형을 만날지도 몰라. 내가 없어진 걸 알고 따라올 수도 있거든. 그럼 정말 신날 거야. 곰돌이랑 같이 빨간 떡볶이 먹으러 가야지. 소나, 너 내가 잔다고 얼굴에 빨갛게 그림 그리면 안 돼. 두둑이 먹고 배가 부르면. 옷가게에도 가보는 거야. 이번엔 발, 너부터 옷을 입는 거지. 넌 맨날 길쭉한 양말만 신어봤잖아. 모자도 써봐. 어젯밤에 깨끗하게 씻고 잤다면 말이야. 곰돌이랑 같이 가면 꼭 자동차 같겠지. 자동차처럼 고속도로까지 달려보자. 우리가 택시보다 버스보다 더 빨리 달리면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볼 거야. 그럼 모르는 척 놀려줄까? 메롱 메롱 메롱. 그런데 팔이랑 다리가 힘이 빠져 잎사귀처럼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면 어떡하냐고? 그땐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집까지 구르고 구르고 또 굴러와서. 쿵! 그때는 내가 정말로 일어날게. 봐, 이렇게 눈도 뜰걸?